자, 이번 시간은 연소공학 첫 시간이죠. 1. 연소이론부터 시작합니다. 1-1 연소기초에서 핵심이론 01 연소와 연료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연소라고 하면 불타는 것을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불에 잘 타는 것이 이제 연료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연소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분위기 속에서 자 여기서 보면 온도가 연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적인 얘기입니다. 자, 온도가 높은 거. 자 이런 상태에서 가연 물질이 이게 이제 탈 수 있는 물질이다는 얘기죠. 자, 이제 잘 타야 되는데 아주 잘 타는 게 있고요. 그냥 적당히 타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가연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물질은 자기는 안 타는데 남을 이게 타게 만들어요. 그것을 조연성 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연 물질이 자, 쉽게 가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소와 화합하여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연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인데 여기서 보시면 가연물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화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산소 공급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만 쏙 빼서 이렇게 놓을 수 있지만은 대개는 예, 다른 것들이 같이 있어요.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점화. 불을 붙이는 예, 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응고 상태 또는 기체 상태의 연료와 관계되는 자별적인 발열 반응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결합이 돼서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 그래서 이제 발열 열을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흡열이라고 이렇게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금방 쉽게 알지만은 문제가 출제될 때는 개념이 없으면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발열이다. 흡열은 반대. 그러니까 연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끄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일으키며 산화열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여기서 발열 반응, 이 발열을 산화열이라 한다는 얘기죠. 예, 산화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개념으로 연소 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 4요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을 연소의 3요소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연물, 자, 이것은 환원제가 되는 거죠. 환원제. 예, 그 속성으로 얘기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산화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산화 반응 시에 발열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을 축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연성 물질을요, 쉽게 탈 수 있다 해서 예, 이연성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슈울 있죠. 이연성 물질이다. 쉽게 탈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가연성 물질 이것은 이제 성분을 보면요, 보통 CH 이게 제일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ONSP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C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이거다. 주로 여기서 C와 H가 역할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 이 탄소하고 수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요것이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 촌수프 이렇게 이렇게 촌에서 만든 수프다 이런 식으로 연상법으로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점화원을 한번 볼까요? 점화원을 보면은 점화원 있죠? 자, 이 열원이 열원 바로 점화원은 열원. 그래서 가연물이 이렇게 연소를 시작할 때요, 그때 가해지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연물이 연료로 쓰여진다 할 때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한 것이 더 연료로서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 이 강도를 뭘로 표시하냐? 온도로 표시합니다. 온도. 온도가 얼마나 높지, 낮지, 이거를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 공급원을 볼까요? 산화제 이렇게 써있죠, 우리 책에는. 그래서 산소 공급원에는 대표적인 게요, 공기예요, 공기. 자, 공기 그 자체는 아니에요. 공기 안에 있는 산소가 있어요. 얘가 이제 산소가 이제 바로 산소 공급원 그 자체가 이 산소인데, 공기가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적인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0.21 이라는 거고요, 0.23 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0.21은 뭐냐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최저 볼륨 퍼센트로 0.21 들어가 있다 이거고요. 0.23은 웨이트 퍼센트로 0.23이 들어가 있다. 비율이요, 비율. 그러니까 21%, 요거 23%. 이러한 얘기입니다. 뒤에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소 첫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개론적인 얘기를 쭉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그 다음에 뭐 산화제, 뭐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연성 물질 있죠. 얘도 산소 공급원이에요. 조연성 물질. 이렇게 자기는 안 타고 남을 타게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 가지 있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연속해서 일어난다 해서 연소가 될 때 연쇄 반응이라죠. 연쇄 반응까지 합하여 4대 요소다. 연소의 네 가지 요소, 4요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가연물이 잘 타는 게 있고 좀 덜 타는 게 있다 그랬죠. 아주 잘 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연료로 쓰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보시겠어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연료. 자, 연료는 열 에너지로 변환 가능한 모든 물질을 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거시적인 정의고요. 그 다음에 자체 내부 구조의 변화 또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 반응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 및 핵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빛이나 열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물질이다는 것이에요. 연료. 그 다음에 공기 또는 산소가 공존할 때 지속적으로 산화 반응을 일으켜 빛과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한 빛과 열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연 물질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료의 자체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제가 이제 읽어드렸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뭐 대도 쉽게 맞힐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개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신 것이고요.